자, 육석 참조기입니다. 속씨알 22cm. 속씨알 가장 작아 보이는 친구 22cm, 3cm 되네요. 22cm, 3cm 되고 겉씨알들 지금 갈치 위에다 올려놨어요. 길이 재보려고 29cm까지 나오는. 28cm 속씨알 평균적으로 23cm 나오고 이제 마릿수를 지금 세아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마릿수 구분해가지고 4분의 1로 윗씨알이 4마리면 한 마리씩 가는 거예요. 윗씨알은 자 사이좋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속씨알 23cm에서 28cm까지 왔다갔다 하는 국내산 참조기 육석 참조기입니다. 발화조기입니다. 발화조기 작은 것이 16cm, 17cm, 16cm 큰 것이 20cm 되는 것이 한 10여마리 이런 친구들이 딱 20cm, 21cm 나오네요. 야, 이런 친구들 요거하고 비슷한 놈들이 이렇게 한 10여마리 되고요. 어쩌다 한놈 큰놈 있는데 이놈만 보시면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20cm 되는 것들이 약 10여마리 되고 속씨알은 16, 17cm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발화족입니다. 속씨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씨알 16cm, 7cm 나오네요. 한띠 파갈치입니다. 벗겨지고 상처난 거, 뱉어진 것들 띠 하나짜리 파갈치 약한 3띠 나오고요. 50마리 중반에서 60마리 사이 될 듯 합니다. 자, 가성비 좋은 한띠 파갈치 파갈치예요. 자, 이쪽에도 좀 보여주세요. 이쪽에도 이놈 좀 통통하네요. 크기 차이가 이렇게 심합니다. 손가락 3개, 약한 3개 한띠 파갈치입니다. 자, 중대 파갈치입니다. 손가락 3개씩 되는 중대 파갈치 이렇게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쪽은 두껍고 폭은 작아요. 배 때문에 이 뱃살 날려드릴게요. 머리 꼬리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자, 중대 파갈치 손가락 3개씩 되는 3개 이상 되는 것들도 몇 마리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자, 윗씨알, 속씨알 이 작은 친구들도 있네요. 자, 손가락 3개씩 되는 이건 윗씨알이에요. 확실히 크죠. 3개 3.5지 되겠습니다. 손가락 3개씩 되는 중대 파갈치입니다. 자, 중대 갈치입니다. 손가락 3개짜리 중대 갈치. 배가 약한데 이 친구는 통통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손가락 3개씩 나오는 중대 갈치. 속씨알 보시고요. 고기가 전체적으로 선도는 아주 좋습니다. 손가락 3개씩 되는 가족집에 무난히 쓰기 좋은 갈치입니다. 가격 저렴하고요. 오늘 속씨알이 더 좋네요. 이놈보다 이놈이 더 좋네요. 속이 으쌰 아주 깊은 놈, 저 밑에 있는 놈 무알의 차이가 없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막 속에 일부러 더 작은 걸 확보하는 것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자 중대 갈치입니다. 자 오미 갈치입니다. 오미인데 씨알 좋은 오미예요. 오늘 오미 한 상자 나왔습니다. 한두 상자, 한잔 전체에 손가락 4개 나오고 이 친구 더 크네요. 손가락 4개 5개 왔다갔다 하는 오미 많이 포개져 있습니다. 거의 뭐 평소에 같으면 4미 갈치 될 것 같아요. 4미에서 5미 손가락 4개 5개 4개 오미 갈치입니다. 30미 병어입니다. 씨알이 좋네요. 경매한다고 좀 본 샘플이 20미 중간에 들어가는 사이즈도 들어가 있고 중간에 아무 친구나. 자, 사이즈 좋습니다. 오늘 30미. 이쪽 것도, 자, 제일 가액 좀 크다고 하는 것들. 씨알이 엄청 좋네요, 오늘. 방금 전에 지나가는 사장님 씨알 좋다고 하십니다. 자, 30미 병어예요. 40미 병어입니다. 40미 사이즈 보시고요. 사이즈 좋네요. 가격도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놈이 가장 작아 보이는 친구는 30미 같은 사이즈.
40미 횟감 병합니다. 40미에요. 졸여 드시고 회로 드시고. 사이즈 좋네요. 아이고야. 상탄씨!